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저는 한 2주 살다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산에 잘 갔다 왔고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박 3일도 가능하구나. 다음엔 3박 4일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고요. 사도 바울이 쓴그 목회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쓴 것으로 추정되고요. 바울의 나이가 지금 약 60살이 훨씬 넘어 70살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동안 바울의 제자 가운데 바울을 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이 많아 이렇게 힘이 없어진 한 늙은 그 사도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마지막이 이렇게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의 생명이 꺼져감을 느낄 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디프했는지 얼마나 이렇게 가까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You, however, know all about my teaching. 이래가 시작해서 쭉 나오죠. My way of life, my purpose, faith, patience, love, endurance. Persecution, suffering. What kind of things happened to me in Antioch, Iconium, Lystra?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침, 삶의 방식과 목적, 믿음과 인내와 사랑, 노력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디모데 너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까지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의 상세한 고난까지 그 상세한 부분까지 디모데는 잘알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나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목원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랑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나눠요? 그 사람이 제일 친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이렇게 그 치부까지 다 나눌 수 있는 사람. 보통 이제 아내와 남편 이런 사람들한테 잘 나눌 수 있는데
저야 뭐 가끔 제 아내까지한테도 숨기고 있는 것이 비상금 이런 거. 근데 내가 어디 놔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들키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만큼 깊이 이해했고 사랑했고 다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못 나누면 여러분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아픔들을 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말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몸에서 쏟아지는 땀과 피와 눈물을 다 봤어요. 영혼을 보고 통곡하는 눈물도 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고 다 나눴어요. 디모데는 아마도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의 폭격을 다 받았을 거예요.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이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친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디모데에게 주지 않았을까.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 그 이상의 것을 디모데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대하게 되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쏟아놓는 사랑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짚어봤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야, 이제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곧 가게 될 것 같다. 내가 가도 디모데 네가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글을 잘 읽어주기 바란다. 디모데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제 이 심정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2013년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그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실 때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 2000년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의 어느 작은 한 교회에서 코리안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도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이 말씀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살리실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이죠. 이 기록해두신 이 말씀의 가치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대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가 살고 있던 시대도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 참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산에 올라가길 원치 않는 사람은 산이 주는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게 따스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삶은 아닐 거예요.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디모데는 참으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그것에 또 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대로 또한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세 가지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래.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쫓아가라.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만 진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이 계속 변해요. 세상의 기준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계속 변해요. 나도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해요. 진리가 자꾸 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m라고 정한 이 길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 키가 어제는 174였는데 오늘은 170이야. 4cm 줄었어. 얼마나 슬퍼요. 내가 어제까지는 42kg였는데 오늘은 50kg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자매들. 이게 1m가 계속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요, 변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공대를 안 나온 사람 얼마나 이해가 안 될까. 1m는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래요. 그걸로 정했어요. 1m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1초는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랍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게예요, 무게. 지난 2011년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그 프랑스 파리에 이게 있어요. 이게 큰 유리관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유리관이 있고 그 안에 금속이 있는데 이게 1kg입니다. 이거를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1kg의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근데 2011년에 이게 폐지됐어요. 왜? 100년 동안 10만 분의 5g이 줄어들었어요. 가만히 놔뒀는데 진공 안에. 난 이게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변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1kg 이 기준 그 쇠를 없애버리고 이제 어떻게 무게를 정하냐라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기준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기뻐하세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매일매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계속 변해. 이게 뭔 얘기를 하다 일로 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기준, 이것은 계속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m, 1초, 1kg을 정한 것도 다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이 1kg을 정했을 때는 과학의 총집합으로 그걸 정했을 거 아닙니까? 고작 100년 사용했습니다. 고작 100년 만에 세계적으로 지키던 기준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3,500년이 넘게 시간을 견디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3,500년 동안 말씀을 부수기 위해서,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찢고 태우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수없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훼손하려 했지만 그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먼지처럼 흩날리고 말씀은 여기 영원토록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또한 수백 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율법의 한 획이, 그 말씀의 한 글자가, 한 그 단어가, 한 획이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disappear than for the least stroke of a pen to drop out of the law.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 디모데에게 말씀이 기준이며 영원한 진리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신약 성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그 디모데의 마음 안에서 확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진리다라는 게, 그 누가 하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시켜 주셨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디모데는 혼자 그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디모데 위에 있는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디모데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 잘 봐라, 말씀이 유일한 진리지 않냐, 네가 네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지, 그리고 네가 존경하는 그 신뢰할 만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 말씀 전해줬지, 그리고 네가 그 말씀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철학은 없다.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으려고 하고 소피스트들, 헬라 철학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내 말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청년 디모데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철학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까? 동성애가 맞을 수도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돈도 벌어야지. 먼저 좋은 직장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섬겨도 늦지 않잖아. 수많은 철학들, 수많은 이야기들. 휘둘리지 마시고, 다른 지식은 없다. 오직 말씀이다. 네 안에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네가 그 말씀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이렇게 빨리 띄우시고 그러세요. 오직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로 설명합니다. 단 두 구절이에요. 이 짧은 말씀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진리를 담아놓았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입니다. 17절은 좀 이따 나누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오죠. 이게 이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이게 감동과 호흡이라는 똑같은 말이 구약에서는 루하흐라는 말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흡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됐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축복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고만 좀 자라. 고만 좀.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요. 그 살린 사람에게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네 단어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 teaching. 그 다음에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려놓은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네 가지 기능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계를 가지기도 하고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캄캄하고 그 안에서 아주 찌질한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굉장히 더럽고 더러워요. 네. 무질서하고 그 안에 똥도 싸놓고 오줌도 넣어놓고 뭐 먹다 버린 그 피자, 그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피자 이름을 하나 배웠는데 뭐더라? 졸라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고질라 졸라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래도 뭐 그런 거 다 흐트러 놓은 그런 방이에요. 근데 그 방 안에 사는 사람은 여기가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더러운지 이게 뭐 무질서한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막 사는 거야. 깨끗한 줄 알고. 근데 거기에 teaching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방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teaching.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더러웠구나. 아,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구나. 말씀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럽고 추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은 리뷰킹입니다. 너는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의 매 같은 거예요. 밖에서 더럽게 뛰어놀던 애가 확 뛰어들어왔는데 엄마가 그것을 안아주면서 씻겨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더럽게 놀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리뷰킹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방에 햇빛이 비추고 자기 마음의 그 죄에 대한 이 방의 더러움에 대한 이 견딜지 못하는 내가 더러운 놈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치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세 번째 기능 correcting입니다. 대신 치워주세요. 성령께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치워주세요. 깨끗하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말씀은 더러움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죠. 말씀의 네 번째 기능은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병원 형제가 엄청 더럽게 살았는데 그 방을 엄마가 와서 깨끗하게 치워줬어요. 얼마나 갈까요? 하루, 예. 혹은 이틀. 예.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그 깨끗해진 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것은 제가 어떤 한 목사님께 비유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깨끗하게 치우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안 씁니다. 어느 순간 더러워져요. 이게 먼지가 앉지 않고 계속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물을 부으면 돼요. 생수를 계속 부으면 먼지가 앉을 틈 없이 그 사람의 영혼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잔에서 생수가 넘치나이다. 감당할 수 없도록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사람의 삶에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말씀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요.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이 사람은 변했다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말씀이 그를 만지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3년 4월을 사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으십시오. 그래서 깨끗해지시고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개인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준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스승이에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안에서 멈춰라 하지 않으시고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하게 쓰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지냐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영어성의 NRSV에는 so that everyone who belongs to God may be proficient,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모든 것을 이 training in righteousness까지 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온전해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온전해지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일. 좋은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누가 보기에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일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는 동성애 피켓 시위를 하러 시티에 나갔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다우트해요. 과연 옳았느냐? 분명히 세상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베스트였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자격과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겠죠. 나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을 살든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도 새고 소금도 되는 거죠. 이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다 밝혀놓으셨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적도 많지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흡사 자체 발광을 하듯이 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는데 빛이 난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그 자리가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죠. 자, 이번에 등산을 하면서 아주 깊은 진리를 또 깨달았는데 준비해서 들고 간 것만 위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컵라면 하나랑 햇반 하나만 들고 올라가니까 위에서는 그거밖에 먹을 수 없다. 아무리 뭐 무슨 졸라 피자를 먹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그게 그 한국말이 아니고요. 그 ZOLA 이게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곤돌라 졸라? 고르곤. 아 고르곤 맞아. 고르곤 졸라 피자. 나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게 안 갖고 올라가면 못 먹는 거죠. 여러분이 이 여러분 나이 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죠?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요. 나쁜 남자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그런 얘기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게 갖춰져야 돼요. Equipped. 전 작년에 바누아투를 다녀왔습니다. 바론떼라는 산속 깊은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올리비에라는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장영호 자매가 해준 말이 생각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섭고요. 웃으면 더 무서워요. 뭐 이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술을 막 마시고 죽을 뻔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깊은 마을에 이렇게 정탐을 갔는데 저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 선교사랑 또한 다니엘이라는 한 선교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격이 워낙 이렇게 차분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확 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딱 봤는데 성경책이요 이만해요. 잘 보이지도 않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펴고 그 잘 보이지도 않는 터치로 그걸 비추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그러면서 이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저보고 이 못난 놈이 목사라고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동했어요. 아, 이 사람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내려오면서 그 사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그 간절히 사모하던 그 사람의 눈빛. 여러분에게 그 눈빛이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간단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간절했어요. 근데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런 능력이.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라고 봐요. 바론떼 마을을 떠나오기 전에 그에게 올리비에라는 선교사한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론떼 마을에 빛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그 빛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또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이겠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믿어요. 바론때 마을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이 마을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말씀의 빛이 비추면 내 인생 변화될 거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내 주변, 내 가정 변화될 거다. 또 이 망해가는 이 뉴질랜드 변화될 거다. 내가 새롭게 오픈하는 이 사업, 직장, 내 이 관계, 결국 이 말씀만 붙잡아야 되고 말씀이 나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관계들, 사람들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주려다가 칼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물가에 던져진 그 말씀 조각들이 조선의 영혼을 수없이 구했습니다. 당시 대동강변에서 그 자신의 목을 치료하는 그 박춘권이라는 병사에게 그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제발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하고 성경 전해주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 박춘권 씨는 그 성경책을 자신의 방에 이렇게 도배하고 그걸 읽고 예수님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6년 9월 3일 28세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그 피가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믿음이 뭐였어요? 이 조선 땅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조선 땅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살 거다, 이 나라가.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가졌던 확신이 딱 그랬어요. 올리비에 선교사가 바누아투 그 바론때 마을에 가졌던 확신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확신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말씀이 저를 살리신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풀타임 크리스천 워커가 되게 했고 저를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헌신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랑 완전 틀리군요. 이게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 말씀으로 제가 풀타임 크리스천 워커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또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저를 살리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긴 같이 읽어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 말씀이 그 이후로 저의 모든 설교의 어떤 그 기준 같은 제 삶의 어떤 기준 같은 말씀이 되어 주셨죠. 오직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을 그 말씀이 살려놓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살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모으지 않으십니다. 군대를 일으키거나 또 어떤 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영혼 거기에 향해져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오클랜드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그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 일하시겠죠. 어떤 사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다 말씀을 읽었고 감동을 받았고 성도인데요. 우리가 각각 다 다른 단계에 서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해보십시오. 티칭. 여러분은 혹시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이 비쳤어요. 그 빛이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두 번째 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뷰킹.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라고만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correcting.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결해졌어요. 와, 나는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 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또 더러워지는 사람이죠. 엄마가 집 방 깨끗하게 치워줬는데 또 더러워져. 다시 엄마가 들어와서 또 깨끗하게 치워주고 또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training in righteousness.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계속 부으셔서. 근데 또 그 단계에 머물러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려요. 나 혼자만 좋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짓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까지 나오기를 원합니다.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ruly furnished unto all good things.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좋은 사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가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교, 그 학과,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 내 친구가 나를 계속 만나더니 술을 끊어. 내 친구가 나를 계속 만나더니 마약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친구가 나를 계속 만나더니 네 안에 있는 그 힘이 뭐냐? 라고 묻기 시작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세요.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righteousness, the man of God.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